구울 수 있는 각을 만들고 이렇게 보세요. 안녕하세요, 박성훈 TV의 박성훈입니다. 자,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집에서 할 수 있는 연습 동작 두 번째입니다. 자, 오늘은 뭘 알려드릴 거냐면 격타기라는 동작을 가르쳐드릴 거예요. 격타기. 격타기 동작은 이제 주짓수 할 때 그 이 움직임성을 굉장히 많이 높여줄 수 있는 동작이고 저도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난이도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중 정도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부터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. 뭘 하셔야 되냐면 앉아서 시작합니다. 앉아서 몸을 좀 굴릴 수 있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. 굴릴 수 있는. 자, 보세요. 이 상태에서 등을 이렇게 동글게 말아놓고 뒤로 갔다 앞으로 웃는 거죠. 뒤로 갔다 앞으로 왔다. 뒤로 갔다 앞으로 왔다.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자, 요거가 좀 되시면 이제 벽을 한번 찍고 오시는 거예요. 벽을 뒤로 좀 붙어서 벽이랑 어느 정도 공간을 좀 만들어 놓고 벽을 찍고 내려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벽을 찍고 내려오시고 벽을 찍고 내려오시고 잠깐 버텨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버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어느 정도 되셨다 하면은 이제 벽타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. 벽타기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요. 발을 벽에 쪼은 다음에 과도할 정도로 많이 뒤로 좀 과도하게 목이 다치기 직전에 목이 다칠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 그 전까지 가신 다음에 회전을 해주시는 거예요. 자, 하시면 여기 이상의 힘을 돌려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또 돌아가면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굴고 어설프니까 한 번 더. 너무 가까워도 안 돼요.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돼요. 적당한 거리를 찾으셔야 돼요. 그래서 여기서 적당한 거리를 해서 끊으셨으면 대전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벽만 있으면 이제 집에서 운동도 할 수 있어요. 벽만 있으면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등 대기는 건 어쩔 수 없고요. 바닥이 따뜻하니까 그거는 알아서 뭐 이불을 깔고 하시든지 하시고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벽타기 동작을 한번 가르쳐드려봤는데 이제 집에서 너무 쉬지만 마시고 이런 동작을 계속 하셔서 이제 주짓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왔을 때 오셔서 다시 한번 재밌게 즐기시기 바랍니다. 자, 박성훈 TV의 박성훈이었습니다.